금융투자협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가입금액이 지난 2016년 상품 도입 이후 처음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9월 말 기준 가입금액은 10조 6,331억 원, 가입자 수는 272만 6,098명입니다. 투자 금액은 올해 들어서만 4조 원 이상 늘었고 가입자도 약 79만 명 증가했습니다. 금투협은 지난 7월 발표된 비과세 적용 등 세제 개선 효과로 인해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가입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반면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금리 상승 영향과 함께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ISA 수익률도 소폭 내렸습니다.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은 메리츠증권이 39.74%로 가장 높았고, MP중엔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이 누적 수익률 117.27%로 가장 높았습니다.